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어둠 속에서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께 다가와 친근한 말투로 랍비여 하더니 예수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나 가능한 교감의 행위를 유다는 비열하게도 주님을 파는 신호로 삼은 것입니다. 그 신호를 받은 폭력적인 무리의 요란한 등장에 잔잔하던 그 밤의 정적이 갑자기 깨졌습니다. 마치 강도의 무리를 잡기라도 하려는 듯 완전 무장을 갖춘 성전 경찰과 로마 군인 수백 명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 안내를 맡았던 유다의 행동은 너무나도 노련하고 적극적이어서 그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과 만찬을 나눈 열둘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격적 타락은 단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태는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타락의 세계를 달려온 자가 아니면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초의 기대와 달리 예수가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계획이 없음을 알았고 그러므로 그를 따른다는 것이 자신에게 현실적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예수를 따른 것은 예수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울 때 그의 곁에서 물질과 권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동기를 위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용하려던 가룟 유다의 이런 거짓된 모습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은 교회 생활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모양새 좋게 주님의 뜻을 버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거짓 신자로 드러나지 않으려면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위한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 스스로가 죄를 미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해진다라는 단순한 논리에 휩쓸려 안심하고 죄를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셨으면 이젠 죄에 대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하며 죄에 대한 경계를 느슨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로 죄를 무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일에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물론 대놓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종종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한다면 나중에는 능숙하게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해나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춥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